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 지금 제 생애 처음으로 몬스테라를 가지치기를 해봤죠. 그러다가 칼날로 제 손도 요 잎사귀와 함께 그 가지와 함께 잘렸죠,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붕대 감고 있다가 지금 막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 이거는 잎사귀가 많을 때라서 내가 이쪽 작은 데로 옮겼는데요. 여기 작은 지금 새 생명이 지금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얘네들 이렇게 보면 물속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잎도 나오고 있고요. 뿌리도 좀 자라고 있어요. 이걸 빼볼까요? 오. 보이세요? 이게 지금 화면이 너무 흔들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나? 얘를 잠시 중단하고 조절해 볼게요. 물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 뿌리도 있지만 원래 이 기근 내에서 뿌리가 나오고 잘라진 거제 손도 그때 제 실수로. 여러분은 이게 단면에서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칼날로 하지 마시고 가위로 하세요. 가위로 안전하게. 가위가 잘 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얘들을 풀어볼게요. 여러 곳에 예쁘게 심는 그 수경재배 보고자 하는 사람이겠지만 저는 얘를 이렇게 해놓고 바로 또 서울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는 거 중심이 아니라 얘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좀 같이 놓고 있었죠. 이것도 좀 오래 걸리네요. 좀 중단할게요. 다 풀었어요. 요 단면에서 뿌리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단면을 손상 덜하게 하려고 제가 칼날로 했는데 칼날로 하지 마시고 가위로 자르세요. 예, 지금 보면 예. 얘는 기근에서 이건 기근에서 뿌리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고 요그 새로운 잎사귀가 나오고 있죠.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 얘는 기근에서 기근이 좀더 발달되고 있고요. 요 얘도 이게 나오고 있고요. 둘. 다음, 이세 번째 얘도, 이거 원래 우리가 보였던 공중 뿌리, 기근에서 또 지금 새로운 뿌리가 자라고 있고, 여기 보이세요? 요거, 잎사귀가 새로 나오고 있고요. 셋. 그 다음에 요것도 2주일 전에 제가 잘라놓고 간 건데, 얘 보면 뿌리, 그 다음에 여기 잎사귀 나오고 있죠?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얘. 이 잘려진 잎사귀에서는 전혀 아직 뭐가 없고요. 쟤는 원래 잘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손 다치면서 쟤도 잘렸던 거죠. 얘는 지금 기근이 너무 길어서 아마도 내가 잘랐는 것 같은데 그 기근에서 새로운 뿌리가 이렇게 좀더 성장했고요. 그리고 얘도 잎사귀가 났어요. 그리고 얘가 가장 제 위에 있던 그건데 예, 지금 새로운 뿌리 3개 났고요. 아직 잎사귀는 아직 뭐 새로운 거 나온 건 아직 안 보이고요. 얘는 아마도 여기 제일 크니까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사이에서 얘가 나오겠죠. 생장점이 아직 살아있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얘를 엎어놓고 하나씩 볼까요? 그 2주일 전에 잘랐던 이런 애들이 지금 이 원래 모주 그리고 가장 위에 있던 이두 잎사귀 있는 이것
뿌리가 제일 많이 발달됐죠, 걔가. 그리고 얘들 다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잎사귀만 있는 건 아직 뿌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죽지도 않았어요. 예. 여러분, 이거 역시도 제가 많이 키우는 스킨답스처럼 공중뿌리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키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년도 4월 17일에 3,900원 주고 샀던 몬스테라예요. 아주 작은, 그때는 찐잎이 없었어요. 아주 조그만,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잎사귀보다 아주 4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아니 요거보다 훨씬 작은, 예, 그 잎사귀들만 있던 몬스테라의 찐잎을 보기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예,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자랄 수 있고요. 저도 개수를 많이 키우고 싶어서 잘라봤습니다. 그러다 제 손을 잘라서 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상처를 입었네요. 거의 다 치유됐어요. 이제 붕대를 풀었으니까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몬스테라 2주일 후의 보고입니다. 감사합니다.